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아침마다 그냥 무심결에 나오고 무심결에 나오고 여기 아이들만 봤는데 어제 약간 여유를 두고 동네를 둘러봤더니 와, 산도 새순들이 다 나와서 꽉 찼고 나무에도 가득 찼습니다. 푸르름이. 예, 이제 완연한 이제 봄의 기운이 확 들었고 푸르른 오리 가까이 다가왔네요. 들어갑시다. 예, 제가 이제 주말 되면 가서 여기저기 농장 가서 이제 물건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또 주말은 주말대로 또 즐겁게 보내고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이제 한 주를 시작하니까 또 즐겁게 한번 살아봐야죠. 예, 출발합니다. 러블리 로즈가 매도가 왔어요. 2,000원, 머리 하나에 2,000원이고요. 예, 또 지금 머리 두 개는 4,000원입니다. 얘들은 군생입니다. 군생이라서 뭐 이뻐요. 저번에 합식해서 했는데 이쁘더라고요. 합식한 사진을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밴드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밴드 활동을 너무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성비 좋은 덴트라잼 색깔 훨씬 더 이뻐졌죠? 재입고됐습니다. 예, 요 아이가 묵고 여기 많이 묵으면 아주 고급져요. 아이가 키워보시면 키워서 좀더 고급지고 멋스러운 아이가 있고, 예, 또 귀염을 자랑하는 아이가 있고 있습니다. 요게 주황빛으로, 뭐 핑크빛, 주황빛 섞여 있는 그 아이예요. 예, 덴트라젠 5,000원입니다. 가격도 좋죠? 레드 환타지아 재입고 됐습니다. 예. 얘가요, 입장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묶으면 요렇게 짱짱짱짱짱짱짱짱. 예, 요렇게 됩니다. 예, 많이 또 가지고 올라 그랬는데, 이쁜 아이 좀 데리고 왔습니다. 레드 환타지아. 이렇게 얼굴 큼직하고 멋진 아이. 예. 밥도 많고요. 모양새도 여러분들 이제 가서 보시면 이 아이가 최고 최상품으로 아실 거예요. 저도 그냥 다 이런 줄 알았는데 봤더니 다 이렇지가 않습니다. 다 이렇지가 않아요.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아보카도 크림이 이제 물이 분홍분홍하게 들고 있네요. 분홍분홍하게 군생 12,000원. 있습니다. 블루미니만 왔습니다. 슈퍼미니만은 품절됐고, 저기에 작은 아이 있고, 요거 블루미니만, 아이 안에 보시면 목대도 좋고요. 뭐 이두가 기본입니다. 새끼 있는 거는 또뭐뭐뭐 새끼라고 하면 욕 같나? 애기들 또 있습니다. 애기들도 있고, 어쨌든 목대가 이렇게 좋고 짱짱하게 이쁘니 블루미니마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슈퍼미니마는 훨씬 더 많이 크겠죠. 요것도 블루미니마도 엄청 짱짱 잘 묵은 아이를 제가 업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많이 없어요. 요게 많이가 없어가지고. 자, 에케몬스터 정말 짱짱 묵은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합식하시면 되고 아니면 얘를 좀 키우셔도 돼요. 나는 작게 키우겠다. 그러면 얘는 엄청 커지는 아이이기 때문에 작게 키우려면 이렇게 작은 분에 짱짱 키우시면 되고 나는 크게 키울 거다. 그러면 좀 넉넉하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에케몬스톤 3,500원. 전체적으로 보실래요? 콩나물이 토요일 날 합식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식에 빠지는가 했어요. 예. 여기 옆에 실루엣이 왔습니다. 고급진 실루엣. 맑아지면서 라인을 분홍분홍으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엉덩이도 좀 들고 있죠? 예. 좀 달궈지고 더 무르익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 묵은 아이를 찾아 봅시다. 예, 요렇게 됩니다. 요 아이는 만원입니다. 예. 아, 멋지죠? 예, 요렇게 멋진 모습으로, 됩니다. 더 커지고 더 멋집니다. 실루엣인데, 요 아이가 나중에, 요렇게, 예, 요 아이가 나중에 저렇게 됩니다. 실루엣 키워보시면 쉬워요. 실루엣 어렵지 않습니다. 자, 릴리패드. 얼굴 정말 많죠? 이렇게 큰 아이들, 큰 입장 아이들은 다 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자라면서, 꽃이 하나하나가 자라면서, 이런 아이들은, 다 받치고 있던 아이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릴리패드 6,000원. 가격 정말 저렴하죠? 예, 한번 키워보시면 푸르름에 아주 싱그럽고 이쁘고 멋집니다. 이 아이도 나중에, 이렇게 가지대로 이렇게 올라오면, 장난 아닙니다. 네, 갑시다. 또 뒤로 돌아봅시다. 와, 이렇게 짱짱 묵을 수가 없어요. 올팻입니다. 올팻. 예. 웨이브가 굵게 이렇게 있고, 목대 보이시나요? 얘가 멋져요. 이 아이는 정말 많이 묵은 아이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아이들은, 예. 요렇게 계속 잎이 나올 거고, 조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짧아지겠죠. 얘도 가격 마찬가지입니다. 애기들도 있네요. 예, 똑같이 6,000원입니다. 다들 오래 묵혔어요. 얘도 오래 콩나물이 묵혔는데 얘들이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렇게 목대가 이러면서 얘 얼굴까지 이렇게 짱짱해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분홍분홍 됩니다. 올팻이 저도 완전 묵은 아이들은 이렇게 처음 봤어요. 맑아지면서 분홍분홍 되네요. 올팻 6,000원. 이걸 키워보시면 정말 멋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애들을 좀 데리고 와서 샘플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데리고 오면 그 애들, 군생 있고 이런 애들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피치스 앤 크림이에요. 피치스 앤 크림. 이 아이 보시면, 목대가 이렇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작죠? 이렇게 되려면요, 엄청 시간이 묵어야 돼요. 요거를 합식하시면 정말 저희 그 밴드에 있습니다. 이 목대를 다 파묻어가지고 못 보셨는데, 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아름다운 손길들이 오셔가지고, 무인 이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다 떼어줬는데, 목대가 이렇습니다. 피치스 앤크림, 가격도 저렴하죠?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나? 예, 이렇게 저렴하나이. 이때밖에 안 되겠네. 그러네. 저렴하네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예, 2,500원이고요. 뮤즐리 다시 왔습니다. 정말 오래 먹었어요. 입장도 두껍고, 보시면, 예, 요런 아이 다시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 뮤즐리가 요렇게, 찾아지기 힘든 아이들입니다. 엄청 먹었어요. 6,000원. 요런 아이들은 초보분들이 키우시기 아주 편하죠. 그리고 묵은 아이들 이렇게 색깔 돼서 이렇게 입장이 두껍고 짧아지는 거는 조금 힘듭니다. 예, 갑시다. 네, 밥그림 색깔 정말 더 이뻐졌죠? 끝내줍니다. 입장도 짧아지고 그동안에 잘 묵었습니다. 예, 뭐 밥그림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들 잘 키우고 하나씩 집에 창을 키우면 하나씩 갖고 있는데 색감이 너무 이쁘죠. 첫째, 색감이 너무 이쁘고 또 가격도 뭐 가성비도 좋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이번 기회에 한번 밥그림 키워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크기에 이 가격이 잘 없었어요. 그죠? 예, 갑시다.
우리 연느, 우리 연느, 몇개 있습니다. 이걸 더 해갖고 온다는 게 잊어버렸네요. 네 개. 아, 우리 연느, 2만 원입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오, 샤포테 2만 원. 묵은 아이들이, 오, 끝내줍니다. 야는 막 새끼들이 나온다고 모양이 이렇게 되구나. 야는 가격이 달라야 되겠구나. 자, 맥라이징 있습니다. 맥라이징이, 종종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들이, 이 정도 크기가 가격들이 다들 비싸네요. 콩나물은 종기를 잘 맞아서 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 크기가 크진 않는데 요 정도 되면, 저기 벌써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네요. 콩나물이 여기 분갈이 세 분의 세 흙에다가 분갈이를 다 해주고 뿌리 상태도 다 확인했습니다. 반듯하고요. 예, 잘 크고 있습니다. 맥라이징. 가이아도 자리 잘 잡고 있죠. 가이아는 6만 원입니다. 예, 요 정도 되면 10만 원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격을 다시 잘못했나 해서 올려야 되나 하고 있습니다. 예. 카스트로도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분갈이해서 세 분에다 세 흙에다가 심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쭈글쭈글했었는데 아직도 물을 다 먹은 건 아니에요. 자리를 잡을 동안에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애가 힘들거든요. 얘는 자리 완전히 잡았고 이제 물도 제대로 들어갔네요. 얘는 이제 자리는 잡았는데 물을 좀더 먹이면 되는데 이 아이들은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카스트로. 요거 토스카가 한개 있는데 손톱이 끝내주죠. 토스카란다. 토카타. 토스카나하고 헷갈렸어요. 이거 토카타. 토카타는 즉흥곡인데, 음악에서. 예. 오, 너무 즉흥적으로 잘생겼네요, 진짜. 토카타 25,000 한개 남았습니다. 오셔서 데리고 가시고, 예, 보면은 얼굴이 되게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가시고, 얘는 콜로라타 군생입니다. 예. 자연. 자연일 거예요. 아닌가, 커팅인가? 잘 모르겠네. 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정확하게 알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갑시다. 보여드릴게요. 샤이키가 물이 들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물이 이렇게 들고 있나요? 좀더 빨개지면서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쁘죠? 샤이키. 얘는 큰 편인데 또 작아요. 예. 크리스보니, 금, 다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흰 줄이 다 들어있는 금이에요. 그리고 얘는 애기들을 되게 잘 데리고 있어요. 예, 콩나물이 지금 키우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요렇게 다, 애기들을 다 달고 있어요. 자기가 몸을 키우면서 애기들을 달고 있어서, 이거를 나중에, 우와, 안본 사이에 얘는 지금 몇 개야? 오, 야, 이런 특징이 있군요. 예. 자, 크리스보니 만 원입니다.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듯해요. 색깔 물도요, 이렇게 끝장이 빨갛게 되면서 안에는, 금줄이 있으니까, 되게 매력적이고 고급져 보이네요. 크리스보니 만 원밖에 안 하네요. 야, 비스트 자이언트. 엄청 컸습니다. 손톱 보시겠어요? 오. 예. 손톱이 그냥 장난이 아니죠. 야, 얘는 비스트 자이언트 굉장히 큽니다. 크게 키우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면 작은 분에다가 하시면 되고, 또, 나는 창을 좀잘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한번 잘 크는 아이니까, 커지는 아이니까, 한번 멋지게 키워보세요. 되게 이쁩니다. 빨갛게, 이 색깔이 빨갛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자. 예, 피델리오도 계속 멋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뽐내고 있네요. 얘를 좀 멋진 화분에 좀 심어주고 싶은데, 아직 기회를 못 찾았네요. 피델리오 5만원.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리에 이 멋진 데에 좀 앉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오, 몽블랑이 이만큼 크면 한 4만원 하겠는데, 2만원이네. 예, 여기도 점점 묵은 아이들도 있고, 오, 대단하네요. 예,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새로운 아이들, 또 날마다 날마다 더 충전해 가지고 멋진 아이들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라서 여러분들 예, 조금 피곤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지라 설레인 분도 계실 겁니다. 또 4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시간 잘 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니까 시간이 가고 있네요. 예, 여러분들, 오늘도, 좀 더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침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시간을 잘 보내봅시다. 예, 보내다 보면 또 하루가 가면서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손으로, 예, 가고 싶은 곳갈수 있는 것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또 하루가 또 지루하지 않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콩나물을 오늘 또 하루를 열심히 하우스에서 땀 흘려가며, 지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